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 나와 있거든요. 공장을 보러 왔어요. 공장 크기만 약 4,500평이에요. 1, 2층 앞에서. 땅 크기가 6,746평이고요. 자, 근데 이게 저 앞에가 가장산업단지. 저건 몇 평이어야 될까요? 한 10만 평 되는 규모가 되나?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온 목적이 뭐냐면 높잖아요. 저 밑에가 도로고 여기까지 차이가 한 7, 8m나 5, 6m 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높은 데다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다 깐다는 생각을 왔거든요. 다 까버린다. 저 도로와 맞춰서. 그러면 용도가 더 다양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왔어요. 물론 여기가 현재는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용도는 그래도 풍부한 편인데 실제 건폐기 같은 건 작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걸 깎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다 여기는 지하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 지하? 지하가 된다. 구성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걸 좀 기대가지고 왔는데, 4,500평. 뭐 만 원을 잡으면 4,500만 원. 2만 원을 잡으면 9천만 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세 주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 통건물이다 보니까, 저걸 다 나눠서 세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가 좀 낮잖아? 3미터로 본다면, 세를 줄 수 있는 건 뭐 조립하는 회사 같은 데만 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1,2층을 터서 그냥 물류? 터서 그냥 반, 4,500평의 반, 즉 1층이 지금 뭐 1,869평으로 돼 있어요. 한 2,000평 되거든요, 1층. 2,000평짜리를 통으로 준다, 2만원씩 해서. 그래도 뭐 한 4,000만원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편은 돈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요. 여기를 한번 차를 타고 공장을 한 몇 번 돌아보고 싶어요. 이걸 계속 찍어가면서 이게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걸 생각 좀 해봐. 이 건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변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걸 뭘로 개발할 것이냐 과연. 여기다 다 공업단지네. 앞에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은 세교 이신도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한 1.3km 정도 직진하면은 거기가 뭐야? 세교 신도시? 네, 이지구. 저기가 한 7, 8m 고 차이가 난다는 말이야. 그냥 분류단지를 쓰면 어떻겠니 저기? 지하면은 용적률의 건폐의 지장을 안 받잖아. 네. 내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뭐 한 앞에 운동장은 좀 있어야 되니까 한 3,000평, 4,000평 때려치면 어떻겠어, 물류단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3, 4만 원 이상 못 받겠냐? 지하라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밑에다 5층을 지었어, 지하로. 그 5층까지 더 질 수가 있어, 이게 지하야. 5m는 10m까지 지하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냥 크게, 개관리보다 더 크게 질 수 있는 거야. 이 지하기 때문에. 맞지, 그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뭐 당장 물류단지만 저도 물류단지 짓는데 얼마 들어? 300만 원은 못 짓나? 그러니까 바다 면적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빌라같이 돈이 들 게 없잖아. 다 이런 데니까 물류단지를 쓰면 내가 보기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물류단지를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살 것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류단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저건 무슨 뭐야 저건? 공장이야? 저거 상가야? 네. 그 상가로 장사가 된다면 이것도 그냥 상가해도 될 거 아니야. 저기에서 보니까 통으로 틀면 높이는 한 8m 나오겠다, 공장도. 야, 옛날에 무슨 일을 했을까? 석축을 이렇게 쌓아갖고 저렇게 했을까? 이 도로 생긴 지는 한 10년, 15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건물이 훨씬 더 먼저 지어져 있고, 이게 기장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이후에 이제 도로가 크게 확장된 거거든요. 엄청나게 높다, 산업도. 2층 높이가 아닌데, 2층 반에서 3층 높이인데. 한 8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얼마든지 물류센터가 최고인데, 내가 보기엔. 높이로요? 5,000평을 줘버리면. 그리고 그 도로는 아까 올라간 도로가 이거지? 아까 우리 이렇게 올라갔어? 네, 맞습니다. 이 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흠이네. 뭐가 건물 들어왔지. 이게 6,700평인데 이게 왜 2,000평도 안 돼? 더 크게 보이는데. 아, 이 뒤쪽에 여기랑 이렇게 네 필지를 다 합쳐서 한 이 정도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가 또 1층 되는 거지, 내 얘기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0% 이상은, 80% 이상은 못 짓잖아, 여기. 여기에다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적용을 안 받으니까 또 이만한 건물을 또 질 수 있다는 얘기야, 5,000평짜리를. 그럼 우리 실제 10,000평짜리를 만든 거 아니야, 10,000평. 철거하면 그대로 다시 짓는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될 거야. 네. 그러면 이거는 되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장 저 월세 받기가 만만치 않거든? 근데 이거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냐? 이게 지금 주변에서 한 뭐 평당 230 정도면은 나와서 뭐 지금 업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소문을 이제 부동산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200만 원입니다. 230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230 정도에 매입해서 이제 그 저 토목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이걸? 네네. 이걸 찍어서? 네네, 이거 딱 찍어서 봤어요. 여기 앞에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벌써 그런 사람 소문이 돈데? 그래서 할 사람이 소문을 내고 다녀. 자, 그럼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 저 상가야? 그 상가. 여기, 잠깐만. 잠깐만. 저거 나온 도로가 있지. 이거, 이 도로가 이렇게 바로 나와서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었어. 이게 된대. 교통과에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사거리가 되는 게, 지금은 상거리잖아? 이쪽으로 선거가 되면 거의 사거리 같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직접 들어와 버리는 게 이쪽으로. 네. 내가 이거 까버릴 거니까. 네. 그렇게 했거든. 예, 중요한 거는 이번 계획할 때 우리가 차가 나오잖니? 이거 큰 도로야, 여기가. 여기서 직접 와서 우리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깎아버릴 거니까. 이쪽 일부만 남겨놓고 다 팔 거 아니야, 아래를. 그렇게 해서 한 5,000평 나오거든, 그러면. 1,700평은 이제 앞에 물류 차 쓰는데 차 주차장으로 쓸 거니까. 네. 그래서 한 5,000평을 이제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새 이제 유통 사업이 엄청나지. 엄청나. 물류단지가 또 아주 유행이고, 뭐 1970년대 이전에는 뭐 물류라고 할 것도 없었어.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지게지고 물류를, 유통을 했으니까. 지금도 저기 동대문 쪽으로 가면 오토바이 부대가 엄청나지. 그 사람들이 물류에 쉽게 말하면. 이거다 뒤에 막 싣고 막 다녀. 왜 그러냐면, 그걸 쓰는 사람들이 저 골목 시장들이 좁아, 아내가. 그러니까 천상 오토바이가 막 다니는 거야. 오토바이로 돈 벌어먹는 동네야, 동대문 그쪽이. 재개발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 갑자기 내가 물류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쿠팡 같은 경우만 해도 11조 정도, 1년에.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는 300조 정도 된대. 자산 가치가 뭐 1,900조가 된다는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70년대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어떤 그 물류 유통이 지금은 거대한 차들로 움직이는데, 문제 뭐냐면 그걸 보관해야 될 창고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류단지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단차가 봐봐. 보듯이 한 7, 8m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높이가. 이거를 지하를 봤을 경우에는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 그냥 용적률이 없어, 거기에 지하는. 따라서 5,000평을 파면 5,000평 그냥 우리 공짜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저기 자연 녹지야. 계획 관리면 더 좋지만.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80% 이내로 밖에 못 짓는 거야. 그럼 약 7,000평 잡고 땅을 7, 8, 50, 5,000 몇 평은 질 수 있는 거야. 또 지상으로도. 그다음에 5,000평, 5,000평만 지금 몇 평이냐, 이게? 만 평이란 말이야. 만 평을 줄 수 있는 땅이 없잖아, 지금. 제 계획 관리도 못 짓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언덕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공사비는 들어갑니다. 파는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가면, 파는 건. 이 계획관리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 떨어졌지만 거기서 169억이 받아왔어. 난 안 해본 사람이고 상상만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일 거란 말이야. 근데 한 140억밖에 못 쓰지만 이 사람들은 169억을 쓴 거야. 나보다 29억을 더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난 내가 이런 걸 많이 땅을 달아봐서 상상을 통해서 내가 알아봤어. 계획서를 받았어. 그 계획서를 준 회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물류단지만 설계하는 회사야. 거기서 여기는 허게 되면 자기가 350만 원씩 받아주겠다. 평당. 근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260만 원이니까 썼지. 쓸 수 있지. 260만 원 사서 350만 원 받으면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350이라는 말을 솔직히 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아무리 큰 회사지만 이 회사가. 알아주는 회사 이게. 그래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놓지 못한 거야. 떨어진 이유가 그거야. 모르면 떨어지는 거야. 경험 없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350 이상 가치를 본 거야.
요즘 세상이 물류가 물류 돌아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쿠팡만 해도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쿠팡이 미국 자본, 일본 자본 들어간 거지만 쿠팡만 해도 벌써 더블 다 더블로 성장하고 있잖아. 11조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힘이 빠질지도 몰라. 몇 백억 이렇게 어떻게 투자하나. 근데 꼭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큰 여기 물류단지가 있어. 큰 창고가 있어. 여기서 부산을 쏘고 인천을 쏘고 또 서울에도 어디까지 몇 분 만에 갖다 주는 게 앞으로 생명이거든. 시간 안에 도착해 줘야 돼. 물류라는 건 택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중요한 요소마다 창고가 생긴다는 거야, 이제. 한 500평, 300평짜리 창고도 생기고, 100평짜리도 생기고. 왜? 그곳에 이미 물류가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세요, 그러면 한 시간 안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걸 예측해야 돼. 그렇게 가야만 소비자가 만족하는 거야. 하여튼 먹는 것도 갖다 주세요. 따까따까로 갖다 줘야지. 다 식은 거 갖다 주면 누가 먹겠어.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사고 싶을 때 사는 거야. 충동 구매거든. 근데 알았어, 일주일에 갖다 줄게요. 누가 그걸 기다려? 그러니까 생명이 속도다. 그렇다면 앞으로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이게 큰 물류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물류도 엄청 생길 것이다. 집 짓는 땅보다 더 비싼 물류 터가 필요하다. 그걸 예측해서 여러분들도 작은 거라도 창고를 줄 수 있는 건 지금 돼요. 근데 창고와 공장이 허가 나기가 힘들잖아.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거야. 그 대신 그건 300평 이상 못 줘. 지역마다 200평으로 된 데도 있고 300평도 있고 그래. 그 이상은 못 줘. 그렇지만 그거 맞게끔 200평이든 300평이든 그거 맞게끔 물류를 줘라. 높아야 고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10m로 하란 말이야. 10m로 해서 착착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한 몇 억은 들겠지만 대출받고. 작년에는 물류로 물류단지를 5%대가 돼가면 상대가 사고 싶은 마음, 충동을 느꼈었어. 근데 지금은 4%면 사가. 왜냐면 유통이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상가를 보더라도 서울은 2, 3%만 해도 사, 사람들이. 왜? 항상 활발하게 돌아간다. 또 꺼지지 않는 땅, 즉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서울이잖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작년에만 해도 5%대 나간, 이건 4%대면 남에게 팔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5천평을 졌다고 가정하면 10,000평이잖아. 그럼 이게 평당 200만원 밖에 안 들어 돈이. 200만원이면 이제 200억이야. 200억 들여서 땅값 이거 200억 잡고 공사비까지 400억을 들이는 거잖아. 자, 그럼 이런 물류단지가 3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3만원. 10,000평이면 얼마야? 3억이지. 1년이면 36억이란 말이야. 36억 나누기 400억이 되는 거야. 원가가 400억. 4, 9, 30, 9% 나오죠. 대출을 끼면 20%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맞추는 거야. 오늘은 그런 걸 요점을 해서 방송을 드렸어요. 상대가 169억을 썼으니까 상상하지 못할 물류의 반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